제19회 제주 포럼이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세계 각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평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한 제19회 제주 포럼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개막식에 참석한 가운데 가장 강조된 가치는 연대와 협력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다 기후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 지도자들의 활발한 대화와 논의가 강조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가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중일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일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리더들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의 문제とか 少子化の 문제とか そういったようなことは同時並行で起こっているんです。 同じ現象です。 原因が何があるのかといったようなことについても 日韓で話し合いをして協力すべきところがあれば協力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話し合いすれ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 지도자 세션도 4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복잡한 갈등이 국경을 초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Now global warming. This is what we are now experiencing. It's absolutely necessary that whole countries in the world must make sure that we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If we really want to move forward to address some of these crises, the climate crisis, we need leadership. If there's no leadership there at a global level, how are we going to be able to address all this poly crisis? We need a community leaders that work together across the different spectrums, the different sectors. 이 밖에도 포럼 현장에서는 외교와 안보, 경제,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또 청년들과 학생,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강연과 사진전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